지금 이곳은 종로 3가인데요. 조선시대 좌포도청 자리이자 최시영 순교터입니다.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사상을 내세웠던 동학 이대 교주 최시영의 고문사진 한 장이 평등을 원했던 그 시대 혁명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또 외세보다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던 세력들의 잔인함이 얼마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고문사진 보겠습니다. 동학 괴수 최시영이라 쓰여 있습니다. 지금 이 사진 한 장이 동학혁명의 역사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얼마나 큰 고문이 있었는지